이거거든요. 와콤 태블릿. 태블릿이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 뭐왜 이렇게 예뻐? 원래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 보이죠? 야, 노트북 화면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 편집을 시작해봅시다.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전 편집 잘 몰라요. 야, 내 일코신다, 일코신다.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해요? 뭐야, 언제부터야? 이거 컷 자르는 단축키 뭐였지? 이런 식으로 추가하라는 건가? C를 누르신 다음에. 됐다! 이제 나 좀 감정 잡은 거 같아. 마우스로 하면 솔직히 힘들거든. 마우스로 안 하고 이제 펜으로 한다는 거죠. 태블릿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한 거 같아. 볼펜 돌리기도 가능. 어, 쉣. 작업 속도가 두 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요. 확실히 빨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요. 뭔지 알지? 근데 이거 하나 들고 다닌다? 이름이 어찌 생김? 그리고 뭔가 내가 전문가가 돼준 느낌이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캐릭터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건 아니고 느낌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림 그리는 거.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캐치마인드 이걸로 하면 개꿀잼이겠는데? 제가 집에 라면 받친 데가 없고. 미연 씨할 때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어, 운영자님 나갔지? 아, 계시네? 저 운영자님 나가주시면 안 돼요? 메인은 맥주. 자를 건 자르고 살릴 건 살리고. 이 장면 좋거든요? 나의 편집은 완벽하다. 내가 편집했어요. 아, 이러면 썸네일도 만들기 편하네. 자, 인코디 시작! 편집 끝! 벌써 끝이야. 편집이 그렇게 쉽다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 재밌는데? 오, 와우. 왔고, 막.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야. 개편해 그냥. 요거 굉장히 좋아. 이렇게 하면 벌써 편집이 끝나는 거야. 얘들아, 편집이 얼마나 쉬워. 유튜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노래도 할 수 있어.